못하는데 네 여자 보지 마. 웅성아 씨가 쏘셨군요. 몸도 가뿐 마음도 가뿐해진 시간. 이번엔 할머니들을 위한 특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 할머니들을 위해서.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제가 오늘 염색해드리려고 염색약을 사가셨어요. 자, 어느 분 염색해드릴까요? 정말 필요한 거 하세요. 할머니, 나. 예? 네? 나. 아, 할머니 해드려요, 머리? 네. 그럼 해야 돼요. 차가 없으면 읍내 미용실까지 나가기 어렵다는 어르신. 그래서 이번엔 제가 미용사로 뭐요? 나섰습니다. 반발의 준비까지 마치고요.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온 헤어 디자이너 B9. B9 한국 이름으로 빠꾸. 예. 사실 제 평생 염색 경험은 없지만 사용 설명서 꼼꼼히 읽고 성성껏 염색약을 발랐는데요. 어르신들 걱정 꽉 붙들어 매세요. 아야, 에, 아야, 에, 아야, 에, 아야, 저 임 찾아 가야 돼. 얼른 빨리 염색이 나왔죠. 그래요? 주접 떨지 말고 염색이나요? 여기 지금 아까 전에 저 못 믿고 염색 안 하겠다는 분들 할머니들 계시잖아요. 후회하실 거예요. 아, 너무 이뻐갖고 인자 오늘 그냥 아들 한번 보자 이거 그냥 아들 한번 낳자고 오늘 그냥 무사할까? 머리를 덮으라고 이게. 염색이 필요 없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 마사지. 다들 얼굴로 거듭나기 위한 얼굴 마사지 들어가고요. 이제 유성호 씨가 비나이 씨가 투명 피부 만들기. 예뻐지고 싶어요? 아니 그것이야 사람이 아무리 늙었어도 여성인지. 나는 팩 안 해도 이쁘다건데 팩에는 우리 영감이서 얼마나 이쁘다 그런 건 모르겠네요. 팩 안 해도 이쁘다고 누가 그랬어요? 우리 영감이. 예? 우리 영감이. 술 드시고 그랬죠. 아 그래요? 야. 여든평생 태어나 처음으로 팩을 붙여본다는 어르신 오늘 많이 하셨어요. 오늘만큼은 엄마 아내가 아닌 아름다운 여자로 만들어드릴게요. 염색약 바른지 30분이 지나고 드디어 변신을 코앞에 둔 순간 옛날 어렸을 때 이거 많이 했는데 뭐라고? 밥 먹고 안 먹고 잘 됐죠? 선생님 어때요? 까매진 거 같죠? 꽤 만족하시는 눈치죠? 네 수고하셨어. 어찌고 주문을 주라고? 아 수고했다. 거짓말 쬐금쬐금 붙어서 10년은 젊으셨어요. 어이 윤기가 뭐 잘 흘러 이뻐졌어요. 이렇게 이뻐졌어요? 네 이뻐져서 고맙소. 초승이 반달 갔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행복했던 시간. 제가 필요한 곳이라면 이 한 번 바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할 때 외쳐주세요. 세예 시켜봐 주세요. MC들 소리 질러. 집안에 보면 꼭 그런 아들 있잖아요. 장난꾸러기 말썽쟁인데 저 결코 미워할 수 없는 아들. 뭐 염색도 해드리고 등등 밀어드리고 제대로 효자 노릇했네요. 네, 뭐 이런 아들 뭐 혹시 이런 손자 나도 필요한데 하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시켜만 주세요. 네, 네 바로 신청해 주시면 네. 윤성원 씨가 바로 달려갑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8시 3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생생정보 4!